우리 애들 예정대로 결혼시켜. 당신 딸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당신 미쳤어? 애 끓는 부정으로 애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이제 우리 부부에서 사돈으로 관계 재정립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안 그래 사돈? 강만호,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나한테 지금 선전포고라도 하는 거야? 이 강만호를 짓밟아놓고 발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당신하고 나의 싸움이야. 더 이상 애들 끌어들이지 마. 잊었어! 먼저 애들을 끌어들인 건 너야! 내가 널 사랑한 만큼 딱 그만큼만 내가 봐줄게. 신덕이 죽는 날까지 넌 나한테서 못 벗어나. 절대로! 도금 그릇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찬빈아. 제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죠. 끔찍합니다, 아줌마. 찬민아, 몸은 괜찮은... 해줄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저 금사월이랑 결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건 안 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금사월이랑 만나는 게 아줌마한테 최악의 불행이라면 저 그대로 계속 만날 겁니다. 꼭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제가 아줌마한테 하는 제 복수입니다. 사고 현장 벽에 강도 시험 결과다.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네가 멋대로 설계도 변경해서 임시로 십장한테 벽 부시고 난간 설치하라고 지시했단 말 들었다. 이게 바로 그 증거기도 하고. 아빠라면 누구보다 자식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아니라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 거냐고요. 혜상아, 우린 네 엄마고 아빠야. 부모한테 말 못할 진실이 뭐가 있어? 말해. 넌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사월이가 미장하던 곳에서 이용도가 추락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고 네 죄를 사월이한테 덮어씌웠어. 그것도 모자라서 임시로를 돈으로 매수해서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어. 아빠, 임시로 평소 행실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임시로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사기치는 인간이라고요. 혜상아, 너 사오리한테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사오리가 네 아빠 딸인 걸 알고 유전자 검사지에 사오리 이름을 찢어서 마침 네 것처럼 속였고 그래서 이 집에 입양되어 온 거 아니야? 엄마, 여태까지 사오리를 우리 모르게 얼마나 괴롭힌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 죄 없는 아이 누명 씌워놓고도 계속 거짓말할 거야? 말해봐. 두 분 진심 잘 알겠네요. 사월이가 아빠 친딸이라니까 이제 내가 양딸로 이적된 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꼬투리 잡고 죄인 취급하고 절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절 파양하세요. 끝까지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파양 얘기를 함부로 입에 담아! 이제 찔리니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솔직해지시라고요. 아, 여보, 당신 너무 흥분했어요. 그만해요. 혜상아, 너도 그만 올라가. 혜상씨 통장을 살펴보니 강만호 회장이 주기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명신 공사장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거래가 있었어요. 사실이냐? 어쩌면 이건 진실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혜상에 대한 더 큰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좀 더 알아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혜상이 네 처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란 얘기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당할 수 있겠니? 제 처이기 전에 제 동생 오월이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 네가 오월이 오빠라는 사실만큼 잊지 마라. 한 숟가락이라도 뜨라니까. 그러다가 진짜 몸충 나겠다.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면 나가 있을게. 대신 죽은 꼭 먹어. 어? 합의금 500. 꼭 갚을게. 응. 꼭 갚아. 나도 공짜로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든 뭐든 빨리 먹고 힘내서 다시 예전처럼 씩씩한 찬빈 씨로 돌아와.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거 찬빈 씨랑 안 어울려. 금사월,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뭐? 뭘 그렇게 놀래? 어차피 우리 결혼식 올리려던 사이였잖아. 설마 보금구르 후계자 됐다고 빈털터린 나 따윈 이제 눈에도 안 차는 거냐? 그렇게밖에 말 못해? 찬빈 씨 왜 이렇게 못났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찬빈 씨까지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왜 다들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내 새끼들, 엄마가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때는 밥 엄니도 아니고 맨날 구박받는 멍충한 엄니도 아니고 니들이 자랑스러워할 똑똑한 엄니가 돼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엄니 까먹지 말고 잘 지내야 돼. 무랑아, 미랑아. 뭐야, 분명히 5월이었어. 정말 주거월이 살아있는 거야? 대체 어디 간 거야? 이영도! 주호! 당장 나오지 못해! 틀림없어. 왜 이렇게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뭐야, 특이아줌마잖아. 근데 특이아줌마가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거지? 이상해. 머리가? 오해상 씨 차 말인데요. 사고 나서 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에 또 문제가 생겨서요. 그날 제대로 수리하신 거 맞죠? 아, 참. 자, 보세요. 애초에 수리하고 말 것도 없었다니까요. 백미러 좀 손보고 엔진오일 교환한 게 단데 무슨 억지입니까? 정말 백미러랑 엔진오일이 다예요? 그렇다니까요. 차 사고는 무슨, 원래부터 멀쩡한 차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친구 결혼식도 없었고 접촉사고도 없었다 이 말이냐? 네. 5월이가 사고를 당한 12월 29일에 해상에는 대한광장에 있었어요. 거기서 5월이를 만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불법 주차된 시간도 2시 10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시로 그놈 말이 사실이었더니 우리 5월이 사진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러고 보니 우리 5월이 사고 소식을 들은 게 상견례 날이었는데 그럼
무어리가 잘못된 걸 알고도 그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상견례장에 나타난 거였어. 무어리가 제 친아빠에 대한 비밀만 몰랐어도 혜상이한테 그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저씨 별 면목도 없고요. 그게 왜 네 잘못이냐. 혜상이가 그토록 무서운 아이라는 걸 몰랐던 내 탓이지. 사월아, 너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네 엄마 마음 너는 아프게 하지 마라. 눈앞에 자식을 두고도 나서지 못하는 부모 심정이라는 건 뼈를 깎는 고통보다도 더한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아저씨,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엄마 지난 세월 많이 외로웠을 거다. 지금도 네 엄마한텐 너 하나밖에 없고 너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거 그건 내가 보장하마. 찬빈이하고 사월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사월아, 왔니? 저 결심했어요. 아줌마가 원하시는 대로 보금그룹 이어받겠습니다. 정말이니, 사월아? 정말 잘 생각했다. 결국엔 네가 내 뜻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찬빈 씨랑 결혼해서 같이 물려받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그건. 아줌마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셨는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줌마 이러시는 거 아줌마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 왜 모르세요?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내 심정을 이해한다는 애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고작 강만우가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돕겠다는 거야? 평생을 내 생사를 지키며 살아온 엄마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니? 나한텐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 행복한 우리 가정,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모두를 강만우가 빼앗아 가버렸어.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 어떻게 잊어?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을 조롱한 그들의 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동정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받아야 할 죄값이 있다면 반드시 받게 하고 평생에 걸리더라도 용서 빌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이제 그만 미움과 원망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 사세요. 아니,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강만우가 더 추락할 때까지, 그리고 내 발바닥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절대 멈출 생각 없어. 난 기필코 우리 부모님이 한을 풀어드릴 거야. 부모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남을 괴롭힌다고 아줌마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똑바로 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요. 제가 다 짊어지더라도 아줌마 분노 여기서 멈추게 만들 거예요.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강만우를 네가 바로잡겠다는 건 오만이야. 목숨 걸고 널 낳은 날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그만 돌아가. 오늘 네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하마. 누구세요? 저 가스 점검 나왔는데요. 가스 누출되는 건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연구? 뭐야, 그럼 5월에 진짜 여기 사는 거야?
그럼 5월을 숨겨주고 뒤에서 날 괴롭힌 사람이 득의 아줌마였어? 뒤져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건... 천미궁 신지상?